중국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누구나 운이 있을까 없을까를 따지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손님이 오시다 보면 정말 제가 운이 없어서 이럴까요? 정말 뭐 대박이 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좋은 일도 연속적이고 안 좋은 일도 연속적인 거는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생길 때는 우리가 운이 안 좋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운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 사람한테 치일 수도 있고, 금전한테 치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필요해요. 이게 따라주면 운이 좋은 거고, 이게 힘들어지면 운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돈을 생각하시다 보면 사람이 진짜 피폐해져요. 또못 먹게 되잖아요. 신경을 쓰다 보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또 말라가게 되고, 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인간관계. 사실 그거 빼면은 없어요. 사람은 이두 가지만 있다면 뭐 걱정 없겠지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없고 사람이 옆에 없어도 살아갈 수 없어요. 대체적으로 손님들이 오시면 돈 때문에 내가 돈을 잘벌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다 모두 이런 것들로 연관돼서 저희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쫓아가면 더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한테 매이게 되면 그 사람은 또더 도망을 가게 돼 있고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또한 멀어진다고들 알고 있어요. 이 운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는 거, 비우시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생각은 오히려 마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장은 귀신의 장난. 좋은 일 앞에서는 반드시 마장이 있어요. 내가 좋은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고비든 한 고비는 있다고 해요. 죽을 고비가 왔다가 나의 운이 풀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고비 없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금수저는 있겠죠.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 고비라는 게 있을 때, 또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있냐 없냐에서도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도와주는 귀인이 나타나서 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어야 돈은 따라온다고 하거든요. 사람하고 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운을 바꾸려면 일단 내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가야 그운 또한 내가 안 좋은 운도 바꿀 수 있다고 하거든요. 세상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혼자 있게 되시면 아무리 좋은 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운둔형 스타일,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집에서만 뭐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있게 되시는 분들은 운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양의 기운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양의 기운을 받으려면은 어찌됐거나 벗어나야 하고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내가 적극적이지 않고 남이 먼저 와주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제 욕심이겠죠. 사람은 상대적이라서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 줘야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겠죠. 세상이 바뀌는 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바뀌어야지만 운이라는 건딱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한번더 얘기하지만 밖으로 나가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시고 적극적으로 대하시고 다가가시고 나를 낮추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을 적에 누군가가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걸어준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그 운이 다시 올라온다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뭐 우리가 돈을 이렇게 탁 던져줘야 뭐 그렇게 해줘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연을 잡아서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힘들어 도와줄까라는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운기가 열린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